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정수기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등산용에 쓰이는 휴대용 정수기들은 뭐 대표적인 회사가 소이어라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는 카타딘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야, 뭐 이런 휴대용 정수기가 산에서 왜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당일 산행만 뭐 4~5시간짜리 당일 산행만 하신 분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뭐 금방 갔다 금방 내려오니까 물 1리터나 2리터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여름에는 2리터, 뭐 겨울에는 1리터 정도 되겠죠. 그 이상의 긴 이제 장거리 또는 2박 3일 이런 식의 트래킹을 또는 백패킹을 하게 되면 식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산에서. 근데 뭐 2박 3일용 또는 뭐그 이상 되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TMB를 가신다든지 또는 아팔레치안 트레일을 가신다든지 또는 뭐 돌로미티를 가신다든지 또뭐 유명한 이제 JMT라고 있지 않습니까? 존 뮤어 트레일이라고. 그런 데 가신다 그러면 식수를 매번 많이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휴대용 정수기들이 필수품입니다. 특히 돌로미티나 뭐 TMB를 가시면 그 사실은 이제 그 코스 상에 물이 나오는 곳은 또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고 또 노천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처음부터 물을 엄청 많이 갖고 가든지, 예를 들면, 근데 그쪽에 이제 트레킹을 가신다 그러면, 뭐 보통 3박 4일 정도, 또 풀코스를 가면 7박 8일에서 10일 정도를 산 위에서 걸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물사 먹으면,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대피소죠. 레퓨지라고 그럽니다. 대피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사 먹으면 되는데, 이 물값이 비쌉니다. 1리터짜리 생수 한 병에 4유로가 넘습니다. 4.5유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천원 정도? 5천원, 6천원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점심때 이제 그거 물 1리터짜리 하나 마시고 또 1리터짜리 채워 간다 그러면 하루에 9유로가 드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7박 8일을 그 지나갔다 그러면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휴대용 정수기들을 많이들 가지고 다니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백패킹을 갔을 때큰 배낭을 지고 이제 한 4시간, 5시간 걸어가는 경우는 이 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이런 휴대용 정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국내 산행을 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쓰던 겁니다. 이게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소이에서 나오는 스퀴즈 워터 필터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긴데, 자본 소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짜증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들고 다니셔야 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이렇게 물을 이제 그 물을 요 안에 넣죠. 흐르는 물이나 뭐 개울물이나 또는 뭐 흙탕물을 여기 집어넣고 이 필터를 이렇게 끼웁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짜서 모아서 이제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밑에 이게 물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필터레이션 시스템이 보이시죠? 이꽉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00cc용입니다. 이게 500cc 이거 넣고 언제 짜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뭐 1리터짜리도 이게 그 워터백이라 그러죠. 이제 물주머니도 또 사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저는 뭐 몇 번 유용한 게 썼습니다만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카타데니스 비프리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훨씬 물짜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이 비프리의 특징은 첫 번째는 물빼기.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고 난다면 접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반드시 3단으로 접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 소유는 저기 앞에 사진에 보셨듯이 이 필터를 청소하는데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예. 가끔 이제 필터를 이제 꽉 막히면 청소해 줘야 되는데, 예. 그때, 예. 그게 이제 주사기가 필요하고 이런데, 이거는 물에 흔들면 됩니다. 예, 흔들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소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반가운 점은 이겁니다. 아까 소이어 거는 상당히 힘이 들어갔는데, 이건,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예. 훨씬 물도 많이 나오고, 예, 힘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타딘의 비프리가 소유의 스키즈 필트레이션, 워터 필트레이션 시스템의 앞승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거는 뭐 이거 비슷합니다. 두 개 다 이게 99.9999%를 예, 제거합니다. 둡니다.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봐지는데. 뭐 그거 아니라 그러면 이제 글쎄요 이거 말고 두 개 말고는 어떤 게 더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 이것만 예, 써봤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말씀드린 비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예, 두 가지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거의 필터입니다. 이게 필터 그냥 물에 흔들면 됩니다. 예, 물에 흔들면 이게 청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리터짜리고 이제 이게 3리터짜리도 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순항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물 대충 넣으면 순항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3리터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들어가는 필터는 예, 동일한 겁니다. 1리터짜리는 500cc짜리는 동일한 게 들어가고 예, 이렇게 잠궈서 예, 이게 뚜껑 닫아놓으면 물이 안 나오고 뚜껑 열면 물이 나와서 이게 뭐 박쥐 같은 데 가서 예, 그 근처에 흐르는 물이나 예, 이런 거를 여기 담아놓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